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종림 복식 고소 고발 사건 처리 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형사소송법 257조에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은 지금 8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복잡할 게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지나면서 8개월째 되면서 국방부가 보관해야 될 녹취 파일, 이런 보존 시한이 다 끝났습니다. 자,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지난 7일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동부검사장님은 그저 이 뒤로 은퇴하시거나 또는 잠깐 다른 수평이동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께서 장관에 취임하신 뒤에 갑자기 핫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검찰국장 차장검사라고 하고 또 4개월 동안 그 3개월을 도과시켰던 검사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영전했습니다. 다음에 수사를 지연시켰던 대검 형사부장, 병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저지시켰던 대검 형사부장은 동기들보다 빨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자, 반면에 좌천된 검사들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 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고 이런 사건은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조서에서 누락시킨 곳이 바로 동부지검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 본 사건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찰의 인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뿐만 아니라 많은 인사들이 결정되죠.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도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뭐 인사 결과만 놓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분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총리한테 이걸 이러냐 저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고 또 의원님께서도 인사 결과만 가지고 우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과오가 있거나 또 아니면 불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무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좀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난 1월 17일 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5분을 비롯한 130분의 중진 변호사가 성명을 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의혹할 것이다. 당시 전직 변협회장은 독재 정권에서나 볼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권력자의 행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아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에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도 고침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기관을 흔드는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즉시 직무를 집행정지시키고 해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수많은 정치 검찰들이 정치 불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국민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도록 했는데 앞서 최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갈 길이 급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합니다.